도로, 인도, 횡단보도 언제 어디서나 불쑥 나타나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오토바이. 인도에서조차 마음 편하게 다니기 어려운 요즘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륜 차 난폭운전 여러분이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다고? 교통 안전 지키고 포상금도 받는 공익 제보단이 되는 방법 찾아보러 출발! 길을 걷다가도, 횡단보도 앞에서도 계속해서 사진을 찍는 한 사람. 지금 뭐 하시는 중이에요? 아, 제가 교통안전공익제보단으로 활동 중이거든요. 교통안전공익제보단? 교통안전공익제보단이란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들을 공익제보단으로 선발하여 이륜차 법규 위반 신고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5천 명의 국민들이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총 74만 3,720건의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네, 포상금은 신고 항목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요. 한 달 최대 16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분기별 우수 활동자에게는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륜차 불법 행위에는 크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있는데 기본 포상금은 4천 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중대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기본 포상금의 2배인 8천 원,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는 6천 원이 지급되어 최대 20건의 신고가 인정된 경우 매월 최대 16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교통안전도 지키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니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걸까? 교통안전공익제보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해당 QR코드로 접속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매월 2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해 매달 새로운 교통안전공익제보단을 선발하고 있으니 한 번 선발되지 않았다고 포기는 금물. 단, 교통안전공익제보단에 선발됐더라도 2개월 연속 활동이 없는 경우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민원을 지속하는 경우 등은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선발 후에도 이 점은 꼭 유의해두자. 도로 위의 무법자 오토바이들 꼼짝 마! 교통안전과 포상금은 공익제보단이 모두 접수한다! 보행자, 운전자 모두의 안전과 함께 포상금도 두둑하게 쌓이는 교통안전공익제보단 신청해보자!